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저씨! 네, 사모님! 네! 해체 보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분명 블랙리스트 출입 관리 신경 쓰시라고 했을 텐데요. 왜 아무나 여길 드나들고 있는 거죠?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허술한 곳인가요? 저희는 여기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, 선생님. 앞으로 입주자 전용과 메이드 전용 엘리베이터는 철저하게 구분하세요.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음 그땐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. 아, 예. 아줌마! 아, 대체 또 언제 들어온 거예요? 누구 밥줄 끊어놓으려고 작정했어요? 아, 빨리 나가요. 아, 빨리! 나가세요. 아, 알았어요. 아, 내 발로 걸어 나간다고. 아, 내 딸 건드리지 마세요. 아, 건드리지 말라고요. 아, 진짜. 좀 나가요, 좀. 아, 제발. 아빠!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어. 헤라펠리스 같은 데서.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, 어? 엄마가 엄마 심장 반쪽을 팔아서라도 꼭 너 여기서 살게 해줄게.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,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. 그럼 보석마을로 이사 안 간다고 약속해. 이사가 내일이야. 이제 와서 어떻게 안 가. 우리 집 내일까지 비워줘야 돼.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애들이 알면 나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? 안 그래도 지금도 미치겠는데 엄마까지 왜 이래? 어디든 다 사람 사는 데야. 아, 우리라고 언제까지 전세집에만 살 순 없잖아, 어? 다 쓰러져 가도 내 집인데 살다 보면 집값도 오를 거. 부동산에서 일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? 거기 죽어도 안 올라. 아니, 올라도 안 간다고. 엄마가 사고친 거 왜 나까지 책임져야 돼? 나야, 엄마도 다 잘 살아보자고 이러는 거지. 내가 뭐 일부러 너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러겠어? 너 진짜 엄마만 모르는 거야? 몰라. 엄마도 믿고 천서지 쌤도 싫고 다 싫어. 엄마 때문에 학교도 집도 다 엉망이라고. 로나야, 로나야. 네, 선생님. 저 그 보석마을 501호 산 사람인데요. 그 집 좀 다시 팔 수 있을까요? 제가 좀 급해서요. 네, 죄송합니다. 그냥 빨리 좀 팔아주세요. 네.